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예제를 하나 만들 건데요. Data and Operation이라는 저 프로젝트에서요. 자, 지금까지 제가 그 실행 파일을 만들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New 해서 파일을 직접 만들었거든요. 이제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습 파일을 만들 때 굉장히 귀찮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한 방에 해주는 환상적인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data-type.java 파일 한번 열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가 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자꾸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건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얘가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data and operation에서 우리가 파일로 직접 클래스 파일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걸 한 방에 해주는 기능이 바로 new 밑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저걸 클릭하세요. 자, 이걸 클릭하고 여기다가 number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number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을 할 때 보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똑같은 코드를 작성했는데 저것까지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요 체크를 하시면 돼요. public static void main을 쓰겠다. 그리고 finish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number.java라는 파일과 그리고 main이라고 하는 소위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 주석은 지우시면 돼요. 어때요? 정말 편리하죠?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6 그리고 뒤에다가 2라고 이렇게 하고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산은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이거 결과가 뭐겠어요? 8이겠죠? 중간에 제가 띄운 건 보기 좋으라고 띄운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빼기는 6 빼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뭐겠어요? 4가 될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 실행. 그럼 보시는 것처럼 8과 4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부터는 조금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곱하기 기호는 없어요, 키보드에. 예, X가 있긴 하지만 그건 곱하기는 아니라 문자잖아요. 그래서 6 별표, 그리고 2라고 하게 되면 2, 6,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는 6. 나누기 기호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래시라고 하는 기호가 나누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3이 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산자,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퍼레이터.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또 자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수학적인 작업들이 단지 저런 연산자, 기본적인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아주 복합적이고 복잡한 연산까지도 컴퓨터로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수많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용해서 수학적인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자바라고 하는 이 컴퓨터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이 잘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아주 유명하고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그룹핑해 놓은 이쪽에 캐비넷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스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매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점을 찍어보면 매스라고 하는 그 캐비넷 안에 또 저 그룹 안에 들어있는 수학과 관련된 여러 명령어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클립스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기능을 제공해요. 여러분이 이클립스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사용설명서를 보고서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클립스 엄청 좋죠? 자, 그리고 각각의 수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도움말까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환상적인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14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math.py라고 하고 얘를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3.14를 적당한 정밀도로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의 소수점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올리고 싶을 수도 있고 내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예를 들면 math.pi는 3.14 블라블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를 그냥 3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시 math를 해서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쭉 내려가 보면 플로어는 이제 바닥이란 뜻이고 수학적으로는 내림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건 뭐죠? 3.14 블라블라거든요. 그러면 매스 플로어를 하게 되면 3.14에서 요 뒤에 있는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3.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요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있는 매스를 실, 요거 이제 천정이란 뜻인데 올림이란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14의 뒤에 1을 1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값을 1을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숫자라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숫자 관련된 기본적인 연산자들 그리고 그 연산자보다 조금 더 복합적인 이러한 명령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자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대단한 힘을 갖게 된 게 느껴지시나요? 여기 있는 이런 계산기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 계산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자바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기는 제공할 수 없는, 계산기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적인 작업들 뭐 미적분이라든지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현대수학의 여러 가지 고민과 성취들을 여러분이 단 한 줄에 다른 사람이 만든 그 코드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수학적 개념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숫자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끝이 없겠지만 이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